오케이, 그거 다시 메이트한테 말하기. 생각하고 있다. 저번에는 바흐의 샤프노를 들었죠. 오늘은 베토벤의 바이올린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마이너스 데니브입니다. 제가 오늘 너무 특별한 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. 그게 바로 뭘까요? 그게 AI Smart Speaker Service이라고 합니다. 클래식 메이트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. 예! 여러분 지금 바로 이게 구글 스피커입니다. 우리 한번 클래식 메이트 불러볼까요? 첫 번째는 오케이 구글 클래식 메이트랑 말하기. 저번에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공중 1악장을 들었죠. 오늘은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지난주 중 2악장입니다. 먼저 짧게 들려드릴게요. 어때요?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? 간단한 곡 설명을 원하면 함께 알려드려요. 설명해 드릴까요? 네! 미국으로 연주 여행을 왔던 라벨은 미국 청중의 열렬한 환호에 미국에서 초연될 새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. 미국에서 저판 재즈를 적용할 피아노 협주곡을 쓰기로 해서 탄생한 곡이 바로 이 곡인데요. 오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멜로디로 유명한 이 악장을 감상해 볼게요. 우와, that's very cool. 뭔가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, 이거 쓰니까. 뭔가 되게 막 나를 위한, 진짜로 막 지금 비도 오고 있거든요, 지금 한국에. 근데 딱 나를 위한 클래식 음악 좀 되게 묘하다, 되게 좋네요. 여러분 혹시 토니 목소리가 어떤 멋진 바이올리니스트 목소리 닮지 않았어요? 하 죄송합니다. 그게 바로 접니다. 이게 TTS이라는 기준인데요. Text to Speech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입력하면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. 엄청 신기하죠? 우리가 사랑하는 클래식 메이트 이름이 왜 토니일까요? 사실 토니는 너무나 유명한 작곡가한테 영감을 받아왔어요. 앤토니오 비발디.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한테 비발디 음악은 진짜 너무나 최고인 음악이죠. 되게 신기한 건 제 목소리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토니라고 할 수 있어요. 데니의 목소리는 토니. 클래식의 토니입니다. 아,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써봤는데 엄청나게 신기해요. 엄청나게 신기하고 일단 카시메이트 하는데 일단 내 목소리가 나오니까 조금 이상하면서도 신기하면서도 되게 재밌어요. 그리고 진짜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저만을 위한 클래식 음악을 추천해주는 카시메이트잖아요.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기술로 클래식 음악을 우리 삶 속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빨리 카시메이트랑 빨리 베프 되세요. I want everybody to enjoy your classic mate and make classical music a part of your life. See you guys soon.